우리나라의 팬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제일 많은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팬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항상 그 아무리 경기에 지고 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팬들에게 성실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또 놀랍게 강한 샷 그런 또 무기가 있고요. 네. 자, 초구 성공시킵니다. 지난해 수원 월드컵에서는 이충복 선수를 만나서 16강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3-1로 졌죠. 네. 자, 두 번째 공. 뒤로 돌려치기로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정교한 힘 조절을 가지고 하는 그 포지션 플레이죠. 네. 그러면서 수비할 수비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로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공은 빗겨치기로 해결합니다. 득점이 딱 되게 되면 다음 공은 웬만큼 7공이 나오게 되고요. 네. 득점이 안 되게 되면 거의 쉬운 공을 안 줘요. 상대가 상당히 까다롭겠네요.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네. 그러한 어떤 일관된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 선수가 자칫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가 있는 그렇죠. 네, 그런 타입의 선수죠. 자, 산체스 선수를 상대로도 그런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흰 공을 보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다시 한번 구사할 수 있죠. 네. 자네티 선수의 플레이에서는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저 힘 조절이에요. 이목적 후에 부딪힌 큐볼이 아 지금 또 무슨 예, 표시인가요? 지금 자네티 선수가 항상 저런 부분이 네. 좀 지나치게 좀 예민한 편이죠. 무언가를 지금 어필을 했죠. 아, 네, 좀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뒤로 돌려치는 공.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길게 포쿠션으로 구사했죠. 네. 자네티 선수는 그 아버지가 그 지역의 그 당구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인연으로 해서 7살에 처음 당구를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자네티 선수의 어떤 그 스윙 폼에 대해서 많은 그 당구 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너무 어릴 때부터 당구를 치다 보니까 키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당구를 치기에는.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옆으로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라는 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군요. 산체스 선수도 상당히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나요? 산체스 선수도 어릴 때부터는 했지만 네. 글쎄 그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폼을 가지고 있죠. 네. 어느 순간에 또 폼의 어떤 변형을 했을 수도 있죠. 네. 대개의 평가가 스트로크는 좋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평이 있는데요. 네. 일목적구 두께, 강약, 당점 이 부분에서 워낙 많이 알고 또 깊게 알고 있죠. 네. 자, 3뱅크로 다시 점수 추가합니다. 5점.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는데 결국 대회전 선택합니다. 네. 빨간 공의 움직임이 조금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아, 지금 아주 좋은. 자, 이게 또 성공이 되는군요. 빠르게 얇게 치면서 키스를 네. 일단 해결했고요. 각도까지 만들어냈죠. 네. 살짝 끌면서 길게 뒤돌려치기죠. 네, 좋습니다. 7점. 네, 결국 빨간 공 선택합니다. 포쿠션으로 구사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렇죠. 지금 뭐 키스를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비껴치기를 하면서 빨간 공과 저 쿠션 저 좁은 틈 사이로 집어넣겠다라는 의도죠. 아, 이번에도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다시 한점 추가하면서 10점을 만듭니다. 두들겨치기 칠수 없었죠? 네, 자, 성공시킵니다. 옆 돌리기, 원뱅크샷, 걸어치기, 넣어치기 다 있죠, 지금? 네. 자, 가장 좀, 그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옆 돌리기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회전을 살리면서,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제거했죠. 네, 좋습니다. 두께도 좋았고요. 회전도 잘 주면서. 자, 직접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 점. 지금 굉장히 빠른 스윙을 네. 보여줬는데 예비 스윙 동작에서 충분히 리듬을 타죠. 그러면서 임팩트를 왼쪽, 오른쪽 다 뒤돌려치기가 네. 있는데 얇은 두께를 선택했죠. 네, 이번에도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나머지 두 점. 자, 흰 공을 선택하겠죠? 예, 얇게 회전을 살리면서 길게 돌리겠습니다. 네, 긴 쪽으로 옆 돌리기 들어갑니다. 화면 상단에 단쿠션에 먼저 맞고요. 노란 공과 오른쪽 쿠션 사이로 길게 내려오는 방법이 있죠. 네. 아, 옆 돌리기가 보였네요. 아, 옆 돌리기. 자, 좋습니다. 옆 돌리기가 안 보였는 줄 알았는데 네. 가까이 있는 공이었지만 일목적구 컨트롤이 쉽지 않은 그런 공이었거든요. 지금 투뱅크샷을 네. 예, 구상하고 있죠. 자, 마무리가 될까요? 원, 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6이닝 만에 15점을 만든 마르코 제네티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됐습니다. 15대 4, 점수 차가 좀 났는데요. 자, 1세트 먼저 따낸 마르코 제네티의 선공으로 이어지는 2세트. 산체스 선수를 상대로도 전혀 뭐 의기소침하지 않은 자신감 오히려 넘치는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산체스 선수보다 랭킹이 항상 우위에 있던 선수죠. 자네티 선수는 브롬달 선수와 가장 어떤 주목받던 선수였는데 야스퍼스 선수가 나타나면서 네. 어떤 그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선수죠. 자, 위치 괜찮고요. 가장 당구 공의 움직임 네. 그 자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가 성공이 되면서 어떤 공격을 성공시켰네요. 그렇다면 뭐 내 공격이 좀 한 점을 치고 나서 산체스 선수의 다음 배치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쉬운 공을 지금 주고 들어왔는데요. 옆돌리기로 무난하게 성공시킵니다. 다음 배치 잘 만들었죠. 네, 다음 위치에 또 이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뒤돌려치기를 선택했는데요. 네. 포지션보단 득점이 더 중요한 그런 배치죠. 아, 충분히 뒤로 볼 수 있었네요. 네. 좋은 길은 없고 네.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치면서 길게 비껴치는 수밖에 없죠. 단점과 또 두께 조절 이런 것들이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어야만 그렇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크게 대회전으로 아, 지금 일목적구를 이목적구 저 사이에 네. 키스를 뺐는데 아, 진짜 정교하게 지금 키스를 뺐네요. 네. 자, 득점으로도 연결이 됐고요. 키스 빼내는 장면 다시 보시죠. 이 뒤로. 아, 지금 네. 저렇게 키스를 뺄 수가 있네요. 아하. 네, 잘 처리했습니다.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1점, 1점 장타가 나오진 않고 그렇죠. 있어요. 앞으로 돌려치기. 네, 좋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옆돌리기. 당구대 중앙으로 네. 배치시키는 그런 포지션을 네. 시도했죠. 저는 4시간, 한 게임을 4시간 동안 관전한 적도 있습니다. 아유, 네. 월드컵에서요. 네, 그럼 저희 중계도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자, 비껴치기 구사를 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얇은 두께로 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공략 잘했습니다. 일목적분 빨간 공을 약간 빠르게 맞추면서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얇지만 빠르게. 그렇게 해서 일목적분의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는 공. 직접 들어갑니다. 두 점 연속.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산체스 선수. 지금 뭐 최소한 세 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간 공 왼쪽, 오른쪽 옆돌리기, 네. 또 흰색 공을 쳐서 뒤돌려치기.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선택하는데요. 다음 배치 어떻게 쓸지 궁금해지네요. 자, 왼쪽 옆돌리기를 시도했고요. 빨간 공 서서히 네, 좋은 위치에 쓴 것 같은데요. 코너를 향해서 오고 있었죠. 일단 일목적구에 부딪혔을 때 반작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제 움직임 적거든요. 일목적구를 부드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득점으로 연결되고요. 뒤돌려치긴 조금 까다로워 보이네요. 앞돌리기 포쿠션 내지. 아, 키스를, 예. 바로, 네. 지금 뒤돌려치기보다는 비껴치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공이었죠.
뒤돌리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뒤돌려치기보단 어렵게 하나 성공시켰는데 또 레일에 붙네요. 자, 이번에도 성공할까요? 옆돌리기 붙어 있는 공이었는데 잘 맞췄네요. 저런 빗각에서 붙어 있는 일목적구 두께는 참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산체스 선수니까 저렇게 네. 정확히 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시 또 앞돌리기를 얇게 길게 구사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3득점까지 이어가는 거는 오늘 처음인데요. 산체스 선수답지 않은 그렇네요. 그런 내용이죠. 일단은 뭐 치고 나면은 다음 배치가 쉽게 서주질 않아요, 오늘은. 현재까지는요. 다음 위치 볼까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얇게 쳐야만 되는 뒤돌리기죠.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 있는 공입니다. 네, 공격 잘 됐습니다. 일목적구 두께 지금 참 정확하게 쳤어요. 얇게 쳐놓고 내 큐볼이 먼저 빨리 빠져나와야만 키스가 없는 공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타격을 줘서 빠르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공 바라보는데요. 노란 공 옆돌리긴 좀 힘들고요. 네. 얇게 맞추면서 장장 장으로 가는 장장 단으로 가네요. 네. 이번에도 성공시키는군요. 아, 지금 참 잘 쳤네요. 네. 더블 레일로 내려보내면서 이구석구까지 정확하게 갑니다. 자, 빨간 공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쓰리 쿠션 맞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3점. 충분히 이을 수 있는 그런 공이었는데 네. 산체스 선수 놓쳤거든요. 네. 오늘 좀 정말 산체스 선수답지 않은 실수도 좀 나왔어요. 자, 옆돌리기 좀 강하게 이적구까지 들어갑니다. 아, 지금 쉽지 않은 배치를 네. 잘 해결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모습인데요. 그 라인을 아주 면밀하게 네. 검토했죠. 네, 자, 3. 포쿠션 다음에 방향 괜찮습니다. 공격 잘했네요. 아, 조금. 비껴치기 네. 대회전 충분하죠? 네, 여기서 키스 처리됐고요. 좋습니다. 자, 일단 동점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옆돌리기. 네, 정확하네요. 각도가 거의 없죠. 네. 이렇게 되면은 장단 단으로 가는 길게 치기를 구사하는 거죠. 네, 다시 단으로 올라가면서 네, 다시 한번 네, 아주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점. 산체스 선수가 좀 한숨을 쉬었는데요. 뭐 저렇게 잘 쳐버리면 정말 할 말 없죠. 네.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사실 마르크 선수가 좀 뒤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힘을 내면서 6점을 몰아치면서 2세트까지 3세트 산체스 선수의 3이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대2로 산체스 선수가 지금 한 점 앞서 있는데요. 자, 옆돌리기. 네. 자, 일단은 자네티, 마르크 자네티 선수가 한 세트만 더 가져가면 끝나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두 자릿수의 득점을 아직 볼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세트에 5점 친 게 하이런이죠. 네.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게임이 현재까지 산체스 선수가 지금도 옆돌리기 한 이후에 다시 옆돌리기 포지션을 의도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뒤돌려치기를 네. 했죠. 네, 뒤돌려치기로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큐볼이 이목조코를 맞는 것이 조금 운이 안 따르고 있어요. 끌어치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대로 역돌리기. 키스를 다 피했습니다. 네. 충분히 모험을 걸만한 그런 시도죠. 네, 뒤로 돌려치기. 이번에는 긴 쪽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비껴치기로. 자, 이번에도 연결됩니다. 5점. 오랜만에 다음 배치 괜찮게 썼어요. 네. 자,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6점. 바로 이런 게 산체스 선수의 네. 스타일인데요. 좀 두께가 반대면으로 맞았으면 대회전치기가 참 쉬운 배치인데요. 네. 지금 플러스 2를 구사하죠. 네, 좋습니다. 7점 연속. 마르코 자네티 선수 또 고민에 휩싸인 표정인데요. 네, 뒤로 아 키스 위험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두 번에 걸친 그 키스의 위험을. 자, 옆돌리기. 충분히 다음 배치 만들 수 있는 공이죠. 네. 투, 라스트 쓰리. 자, 이렇게 이번에도 연속 득점이 되면서 빨간 공 오른쪽으로 네. 비껴치면서 4쿠션 내지 6쿠션이 있고요. 네. 빨간 공과 내 큐볼의 키스를 잘 해결한다면 네. 6쿠션으로 구사했죠. 네. 키스는 아주 넉넉하게 처리가 됐고요. 저렇게 두껍게 치게 되면 네.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근력을 키울 필요까지는 없고 임팩트 할 때 그 타이밍을 네.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죠. 네. 네. 자, 다음 공 천천히 조금씩 또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저 좁은 각도에서 네. 정확하게 각을 끄집어내죠. 오른쪽으로 끌면서 네. 큰 각도의 옆돌리기를 구사하죠. 네, 좋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도 절대 세트를 포기할 선수가 아닙니다. 또 이 정도 점수는 한 번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흰 공. 앞돌리기를 구사하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석점 연속 만들고 있습니다. 빨간 공이 좀 떨어져 있으면 리버스를 구사하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까요? 백스핀을 주면서 각도를 좁히죠. 아하, 이렇게 돌아오면서 들어가는군요. 산, 산체스 선수 네. 아주 멋있는 공 해결했습니다. 네, 멋있게 해결했죠. 다시 한번. 백스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쿠션에서 투쿠션을 갈 때 네. 조금 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도를 만들어지는데 네. 자, 이제 산체스의 세트 포인트. 비켜치기 짧게 구사하기가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다니엘 산체스 선수 2대0 결원끝 상황에서 이 한 세트를 드디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어요. 네. 자, 4세트는 7이닝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네티 선수의 성공이고요. 산체스 선수 초구에 5점 친 이후에 1점 더 못해서 6점. 네. 지금 예. 조금 상황은 좋지 않죠? 네, 3세트를 아주 좋게 풀었기 때문에 자, 설계를 마쳤고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요. 아, 좋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하네요. 네. 타법이 한 20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 정도로 다양한 방법을 많이 네. 취하고 있는데 어쩔 때 보면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또 병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거는 아주 묵직하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키스가 도와줬네요. 네, 지금 가끔 나오는 그런 플루크인데요. 네.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자, 두 점 차로 좁혀졌고요. 신중하게 네, 많이 망설이는데요. 비껴치기에서 지금 키스가 어른거리거든요. 대회전을 치는데요. 아, 앞돌리기를 구사했네요. 네, 노란 공 앞돌리기로 성공시킵니다. 2대0으로 이기다가 2대2가 되게 되면 참 사기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요. 산체스 선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짧게 지금 뒤돌려치기를 구사하죠. 아까 자네티 선수는 예, 이목적구의 왼쪽으로 짧게 한번 뺀 적이 있는 공인데요. 네. 자, 볼까요? 네, 산체스 선수 성공시킵니다. 5점 연속. 득점 행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자네티 선수 속으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네. 교차할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 공까지 연결이 되면서 12대 10, 석점 남았습니다. 자네티 선수도 서서히 좀 피로함을 좀 느끼고 네. 있죠. 자, 강하게 뒤로 돌려친 공. 네, 들어갔습니다. 7점 연속, 남은 점수는 2점. 정말 분위기가 반전되는 건 한순간이네요. 자, 이번에는 노란 공 대회전으로. 지금은 일목적구를 얇게 맞추면서 네. 네트볼을 전체적으로 짧게 컨트롤을 했거든요. 네. 지금 박수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키스를 얇게 치면서 빼냈거든요. 네. 지금 공 아주 눈여겨봐둘 만한 공이네요.
자, 이 공 성공 시트입니다. 자, 산체스 선수의 뒷심도 대단하네요. 네.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두 선수 모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5세트입니다. 네 번째 세트에는 산체스 선수가 운이 좀 결정적인 운이 한번 따랐었죠. 그렇죠. 그게 8점 연속 득점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초구.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고 보여줬는데 키스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자. 지금 배치 무난하죠? 네. 지금 왼손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네, 성공합니다. 자, 두 공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길게 치기를 시도하네요. 노란 공을 먼저 맞추면서요. 아, 빨간 공이 지금 보였네요. 보였군요. 네, 그렇게 또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이 공까지 성공. 자, 5세트 일단 산체스 선수가 먼저 달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옆돌리기인가요? 짧은 각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하죠. 거의 회전을 주지 않았는데요. 네. 자, 정확하게 내려갔습니다. 석점 연속. 자, 넉점 뒤져있는 마르코 자네티. 옆으로 돌려친 공. 지금도 옆돌리기를 회전을 거의 살리지 않고 네. 앞돌리기를 살짝 끌어서 짧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얇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득점하게 되면 다음 배치는 거의 네. 자, 뭐 좋은 위치에서도 항상 신중합니다. 주도 면밀한 그런 네. 선수입니다. 앞돌리기 포쿠션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순간적으로 사기가 올라가는 공입니다. 자, 넉점 연속 두 선수 동점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공을 성공시켰을 때 그 순간적인 자신감 상승은 불러일으키게 되죠. 네. 자, 지금 계속 넉점 연속 만들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얇게 치면서 또 힘 조절 되죠? 네. 들어가고요. 이렇게 당구대 중앙에 공 세 개가 저렇게 적당히 배치되게 되면 네. 칠 수 있는 공이 정말 많아지죠. 네.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흰 공을 또 화면 상단 오른쪽 구석으로 보내겠다. 다시 한번 포지션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흰 공 잘 보냈죠. 아, 비켜치는 지금 3회전을 시도하는데요. 3회전, 네. 저렇게 파워를 낼 때 백스윙을 힘차게 하죠. 네. 키스 잘 빠졌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7점 연속 득점하고 있고요. 산체스 선수가 3점 친 이후에 그 옆돌리기를 너무 얇게 치면서 짧게 뺐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네티 선수에게 옆돌리기를 허용하면서 지금 계속 점수 주고 있죠. 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까요? 길게 빗겨쳤습니다. 자, 빗겨치기 올라오는 방향 괜찮습니다. 들어가면서 8점 연속. 지금 공. 네. 저 멀리 있는 공을 저렇게 정확하게 컨트롤 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자, 멋지게 처리합니다. 뒤돌려치기 무난하죠. 네, 좋습니다. 9점 연속, 그리고 점수는 10-5. 더블 스코어로 만드는데요. 최대 하이런이죠. 그죠. 지금 현재 9점 연속. 산체스 선수가 4세트에서 8점을 한번 친 적이 있고요. 네. 자, 앞으로. 너무 좋은 공이죠. 네. 자, 10점. 치고 못, 저렇게 실수하고 났을 때 다음 배치를 좋게 주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옆돌리기. 이번에 놓치지 않습니다. 앞돌리기보다는 옆돌리기 패턴으로 보내는 것이 더 다음 배치도 그렇고 키스의 위험도 줄일 수 있죠. 네. 자, 일적구 어떻게 보내는지 잘 보시죠. 이렇게 옆돌리기 형태로 대회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키스를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그러한 배치죠. 네. 보이나요?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보인다면 앞돌리기밖에는 보이지 않겠는데요? 네, 앞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14-5 매치 포인트. 자, 산체스 선수는 이 공을 지켜봐야만 하는데요. 3뱅크에서 실수가 없는 선수 중에 하나죠. 네. 오늘 3뱅크 거의 다 적중시켰고요. 자, 마지막 샷 3뱅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